네, 앞서 저희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시장이 다행히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코스피가 3,142까지 올라오면서 18포인트의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959까지 올라와서 7포인트의 내림세입니다. 기관은 금융투자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현물은 팔지만 선물은 사면서 시장을 지지하고 있고, 특히 시장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6%까지 마이너스 폭을 줄이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주간 김중원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중원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올 때좀 증시가 좀 이렇게 오르면 좀 그렇죠.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나올 때 조정을 받아서 예. 좀 안타깝긴 하는데, 오늘 조정을 보면서 예. 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뭐, 인플레이션, CPI가 많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 우려가 부각이 되었고, 뭐, 인도 공급망 차질 우려로 생산 차질 우려. 이런 부분은 굉장히 편안한 게, 왜냐하면 다 예견이 됐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견이 안 된, 우리가 알수 없는 불확실성이면 좀 당황하게 되는데, CPI, 그러니까 5월 발표될 4월 CPI는 뭐 제가 방송에서도 이데일리 나와서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한번 금리는 튄다. 근데 안심해라. 그게 마지막이다. 금리 우려에 대한 자극 요소들은 이제 거의 다 소멸되었다. 마지막 남은 게 이제 4월 CPI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차트 보시겠는데 그렇습니다. 뭐 CPI가 기저 때문에 경기가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도 금융위기 때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CPI 정점은 그 4월 CPI인데요. 뭐 기억하시다시피 이게 지난 이제 작년 4월 같은 경우에 국제유가 선물 가격이 한때 마이너스를 가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기름 사면 이제 돈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그 뒤로 그런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름 유가는 반등했기 때문에 CPI 기저의 저점은 4월이었습니다. 그게 확인된 게 5월이었고요. 과거 이제 복기를 해보면 그때 뭐 금융위기 때도 CPI가 기저로 고점을 찍고 나서는 금리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미국 장기 금리 급등을 했는데 1%였던 금리가 1.7까지 갔다가 뭐 1.5대로 안정돼 있다가 오늘 거의 1.7을 다시 육박하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굉장히. 네. 자연스러운 경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랐던 급하게 올랐던 이유가 사실 이제 그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블루웨이브인데 블루웨이브에도 불구하고 그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증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증시에 우호적입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채권 수급 부담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 우려가 완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국제 유가 등 상품 가격이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죠.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인플레이 우려를 완화시키고 CPI가 일시적으로 올라간 건 기저 때문이다. CPI는 이후에 완화된다라고 보면 당분간 뭐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죠. 골드락스 2, 3분기에 나오는 국면이고요. 다만 마지막 남았었던 CPI 충격으로 증시가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가 인도 쪽의 생산 차질 우려인데요. 뭐 코로나로 인한 생산 차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양책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네. 통화 정책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부양책을 막는 재료가 나오면 부담이 되는데 지지되는 재료 때문에 빠진다면 코로나라면 우리가 그렇게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분명히 매수 찬스가 될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조정은 뭐 제가 나왔을 때좀 올라줬으면 좋았지만 안타깝게 빠져서 그렇지만 또 오늘이 옵션 만기일인데요. 어느 예. 정도 오늘 정도 지나고 나서 이번 주 이후에 옵션 만기일 이후에 흐름이 달라질 거로 보이고요. 또 하나 얘기했던 게 공매도에도 불구하고 연기금 수급이 개선될 맞아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진짜 말씀드린 대로 진짜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할 때 증시 환경은 오히려 좀 개선되고 있다. 이제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 이제 좀 말씀드리려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끼가 점집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다딱 맞았어요. 그렇게 가야죠.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팀장님께서 나오시는 날 증시가 하락했지만 분명한 건 낙폭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어요. 오늘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그 인플레이션 이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좀 놓이고 네. 만약에 적극적으로 좀 뛰어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뭔가 아이디어가 되셨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차화전 네. 그러니까 네. 반도체 여기서 저는 반도체 주도주가 아우 너무 시원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움직이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안 그렇습니다. 움직이는데 이게 반도체 쇼티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서 나타난 것 같은데 네, 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우려가 있지만 나아가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는 어떤 정책이 변화. 막고 있다. 네, 네, 정책의 네. 변화 때문이다. 맞습니다. 라는 의견을 네. 가지고 계신데 어떤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차전 주도주가 사실 에너지 플랫폼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도주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최근 뭐 시장이 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런 것들이 타 산업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당장의 실적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물론 이제 차전 전체적인 부담이기도 한데 이제 구조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연초의 행보를 보면 좀 우리에게 도전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그 바이든의 빅픽처라는 자료를 인덱스로 썼는데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순차적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에너지 플랫폼과 미국의 GVC 개편에 따른 도전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에너지 플랫폼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데요. 뭐 지난 10년간의 혁신적인 플랫폼, 그리고 가장 세상의 중심에 있었던 플랫폼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 스마트폰이 2010년에 나오면서 세상을 바뀌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팡이라는 자체도 그 스마트폰 플랫폼, 그게 스마트폰이 있었기 때문에 팡들이 SNS라든지 아마존 등이 다 넷플릭스들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향후에 10년에 플랫폼은 뭐냐면 에너지 플랫폼이 될 거다. 이 에너지 플랫폼이 되면 자연이 계속 화두가 되는 환경 문제도 해소를 하고 또한 이걸 통해서 고용도 개선을 시키고 경제도 성장시키는 이건데요. 도대체 그러면 에너지 플랫폼이 뭐냐라면 그 중심엔 전기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많이 보급될수록 에너지 플랫폼이 공고해지는 건데요. 이 전기차가 뭐냐면 개인한테는 자동차지만 이제 그 경제 입장에서는 움직이는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얘기하는 에너지 플랫폼은 뭐 예를 들어서 집에 태양광 전지가 설치돼 있으면 전기가 비쌀 때는 전기차에다 충전을 합니다. 전기가 쌀 때는 충전을 하고요. 비쌀 때는 그걸 오히려 대팝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기차에 있는 전기는 한 30% 운행을 위해 30%만 쓰면 되고 70%를 다시 이제 사회나 집 또는 건물에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전기가 부족하다 이 부분이 생산의 문제보다는 효율의 문제거든요. 전기가 심야 시간에 있는데 낮 뜨거운 시간 에어컨 가동률 높을 때 전기가 없기 때문인데 심야 시간에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을 했다가 낮에 쓴다면 따로 발전소를 안 지어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실제로 이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전기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0%를 쓸 때 전체 가정 한 10가구 정도로 하루 정도 될 수 있는 전력이 나오고요. 수소차는 그 이상 거의 한 동에 가까운 아파트에 전기를 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전기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어떤 에너지 플랫폼인데 문제는 이 부분을 우리나라 차화전이라는 게 이제 전기차 화학이 2차 전지고요. 전자와 반도체인데 이 중심이 다 결국은 전기차의 에너지 플랫폼으로 가는데 이 부분이 좀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과거 플랫폼인 아이폰의 GVC,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하죠. 이걸 보면은 중국 팍스콘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한국, 일본, 대만들이 주요 부품사들이었습니다. 저렇게 돼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인건비가 쌌고, 사실 핸드폰의 부품이라는 게 뭐 무게나 규모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퍼져 있어도 잘하는 쪽에서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례로 보면 핸드폰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크기는 한 200g 정도 굉장히 작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전기차로 앞으로 플랫폼이 바뀌고 GVC 글로벌 공급망이 전기차로 바뀌면 이제는 최종 소비재가 소비하는 데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바로 미국이라는 거고 생산 기지가 그쪽으로
이동하려는 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거고요. 그렇죠. 왜 자동차는 그럴 수밖에 없냐. 이제 다른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는 200g의 배터리 크기였는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 450kg입니다. 그럼 10kg이면 네. 몇 배예요? 450kg이니까 뭐 도저히 배로는 우리가 계산을 하면 네. 머리만 아프고 이거를 뭐 항공으로 움직일 수도 없고 뭐 비행 그 스마트폰 같은 게 급하면 항공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못해도 육송으로 운송을 하든지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거리가 멀면 안 된다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세워야 되는구나. 네, 이제.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 핸드폰보다 훨씬 더 조립 부품 수 규모가 큽니다. 맞아. 2만여 가지의 부품이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완성차 기준으로도 주요 일본 자동차 회사들 혼다, 도요타가 다 미국에 자동차 공장을 가지고 있었고 현대차도 그럴 수 있었던 이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만약에 에너지 플랫폼으로 이런 2차 전기차 중심의 GV시가 형성될 경우에는 한국이 그 GV시 개편에 좀 소외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부각이 더 되다 보니까 차하전에 도전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우려들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표 전기전자 업종 야, 그렇게 안 가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물론 이제 반도체 공급에 대한 네. 우려가 있고 이제 P냐 Q냐, 그러니까 P는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Q가 가격, Q는 공급. 네, 네, 공급인데 부품 하나가 병목 현상을 내면 삼성전자 뭐 핸드폰 만드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뭐 최근에 얘기는 그래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시장 우려가 계속 되는 거고요. 다만 그거는 이제 분기 실적의 얘기고 이게 구조적인 위협은 아,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있고 특히 이런 부분이 좀 빨라지고 빨라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네, 이제 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행보를 보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빨라지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그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이러면서 보통은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에 해외 정상들이랑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이례적으로 19개 글로벌 반도체 업체 관계자들, CEO, 네. 임원들을 불렀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독려하고 그렇죠. 뭐 그런 모습들이 밝히면서 뭐 TSMC나 삼성전자 등이 지금 뭐 미국 내에서 반도체 투자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결국 핵심 자원, 보안, 안보와 관련된 핵심 자원 등은 이제 미국에서 가지고 있겠다라는 얘기죠, 부분이죠. 사실.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강점인데 그쵸. 이런 부분들을 아니다. 우리가 에너지 플랫폼을 끌고 가게 해서 그쵸. 미국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가져가겠다라는 행보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네. 도전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뭐 외국 기업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 분쟁이 붙었는데 미 행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고요.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까지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국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극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그 중심에는 2차 전지에 대한 미국 투자가 있다라는 거죠. SK이노베이션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반도체 투자. 그리고 2차 전지 또 차트를 보시면 글로벌 중에서 이제 2차 전지를 생산하는 업체가 실제로 뭐 2차 전지 얘기들 뭐 테슬라도 하겠다. 폭스바겐도 하겠다 하지만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의 CATL과 뭐 일본의 파나소닉, 한국의 뭐 LG화학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뭐 이 정도의 기업들만이 만들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핵심 되는 기술력을 미국이 자기네 현지에서 생산하는 거를 굉장히 독려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웨이퍼를 들어가면서 반도체 투자해라. 그러니까요. 그리고 너네들 합의 안 하면 거부권 행사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부분에 적극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강점에 굉장히 좀 도전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떤 차전 중심으로 미래의 플랫폼이 에너지 플랫폼이라면 분명히 우리가 수혜가 되는 거는 맞지만 거기서
게임 체인저가 돼야 되는데 이 주도 바이든 대통령, 네,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부분이 네. 어느 정도 우리 또 차전에 네. 도전이 되고 있는 그래요. 점도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얄밉네요. 네. 뭐라고 얄밉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돼요. 좋게 얘기하면 우리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있기 건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더 잘 나아가서 우리가 향후 10년간의 에너지 플랫폼에서 네. 게임 체인저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추후에 또 관련된 내용들 더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질문 하나만 할 수 있는 시간인데 네. 아주 소중한 두 가지의 질문 중에 하나만 꼽아서 네네. 한다면 아무래도 전략,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네. 가장 궁금해하는 전략 얘기를 할 텐데 뭐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주도주가 쉬어가나요, 그럼? 주도주는 좀 쉬어갑니다. 차전 좀 쉬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쉬어가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 판매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해 보면서 현대차는 계속해서 차량용 반도체로부터 타 PU 대비 상당히 자유롭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도주가 쉬어갈 때 넥스트 주도주에 대해서 시간이 짧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네, 얘기하셔도 됩니다. 하나는 충분히 네.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쉬어갈 때 네. 이제 넥스트 주도주 찾기에 들어갈 텐데 예, 예. 이제 뭐 그 부분이 가치주가 될 텐데 가치주에서도 선별적으로 들어가고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가치주를 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경기가 좋아지니 가치주가 좋아지지만 그걸 좀 넘는 가치주를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1분기 실적도 가치주가 좋았고요. 네. 가장 좋았던 시총으로 보면 중소형 가치주가 실적이 전망치 대비 가장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총 수익률로 봐도 중소형 가치주가 가장 좋은 수익률을 냈는데 그래서 이게 가치주와 성장주, 작년에 성장주가 좋았고 올해 보면 가치주가 좋은데 이 상대 강도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됐는지를 좀 궁금해할 텐데 그거를 좀 뜯어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이제 가치주와 성장주, 대형주, 중소형주로 좀 봤을 때 이제는 갭들이 많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대형주와 중소형주로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실제로 보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다음 차트인데요. 거의 이 갭이 해소되었는데 예. 대형주 같은 경우에 아직도 갭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가치주 투자를 한다면 그래도 중소형주보다 대형주가 낫다라고 보이는데 말씀드렸듯이 경기 모멘텀, 다음 차트로 말씀드릴 때 부분이 경기 모멘텀이 정점에 있다 보니 가치주의 추가 상승에 대해서 이게 쉬울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심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이런 가치주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서 뭐 가치주가 은행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치주는 철강과 운송, 해운이다라고 보고 말씀드리고요. 철강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하고 좀 10년 전 반도체하고 비슷합니다. 치킨 게임이 거의 끝나가고 중국의 철강 쪽 생산이 이제는 구조적으로 탄소 배출권 이슈 등으로 인해서 늘어나기가 어렵고 신규 시설 투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킨 게임이 마무리돼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한국 철강 산업, 뭐 포스코, 현대제철을 중심으로 수혜가 좀 지속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해운 같은 경우에 뭐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하나인데요. 해운이 그렇게 된 게 사실 HM. 구조종이 있었죠. 네, HM의 하나인데 그 얘기는 배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네. 근데 코로나 이후로 물동량이 굉장히 늘어났죠. 다시 회복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배를 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폐선이라고 해서 폐기하는 배들은 나오고 신규 선박은 인도가 돼야 되는데 폐선은 나오는데 신규 선박은 계속 안 나오고 공급이 늘어나면 지금 뭐 기사 보시면 인천항이라든지 부산항이라든지 물류 대란이다. 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배라는 게 또 바로 지을 수가 없죠. 네. 인도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해운 쪽의 운임 강세는 추세적으로 구조적으로 당분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가치주와 다르게 철강과 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조적으로 하나는 치킨게임이 마무리되면서 구조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고 해운 같은 경우에 신규 선박 다시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운임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네. 가치주를 한다면 중소형 중에서 대형주 네. 그리고 철강과 해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차하전 주도주가 쉬어가는 동안 대응하는 전략이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주도주가 차화전이 아니라 뭐 가치 준 것 같아요. 많이 네. 올라서 그래도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중원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